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뭐 우리 김영석 교수님 존경하고요. 또 다른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동길 교수, 김동길 박사님인데 오래간만에 울림의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아들이나 손자들은 대목군으로 키워야 대성하는 세상이 되었다. 죽도록 공부해봤자 취직도 안 되고 항상 피지배적 위치를 탈피할 수가 없다. 평생을 대목군으로 살아온 백남기를 보라. 그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외국 여행을 옆집 다니듯 가볍게 살지 않았던가. 김일성을 고무 찬양하고 미군 철수를 외치며 화염병을 던지고 보도블럭 깨서 추석전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되고 국회의원 자리쯤은 따놓은 당상이다. 삐딱하게 정부의 비협조적이며 김정은 정책 및 전략 전술에 협조적이면 어느 날 갑자기 영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갑자기 소설 커피 탄 니가 떠오르네. 양손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들고 어느 걸 흔들어야 될 건지를 잘 판단만 하면 된다. 이렇게 쉬운 인생을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던가. 나라를 지키다 죽으면 개죽음이다. 데모를 하다 죽으면 열사가 되고 그 후대는 돈 걱정, 직장 걱정 없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무조건 매국노 독재자라 외치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 음해와 모략으로 일관하면 성공한다. 이제 나는 김일성 배지를 만들고 인공기를 만들어 판매할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른다. 이제 애국가 대신 김일성을 찬양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더 사랑해야지. 흘러간 세월 60년, 다가올 세월은 불만과 협잡으로 살아간다면 김대중 선생의 사진 옆에 내 사진도 걸리게 될까? 아, 답답한 세상이요. 진실이 시궁창에 목욕을 하고 거짓이 빛을 발하는 삼천리 금수강산. 결코 빛이 어둠을 내몰지 못했도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제 이 글은 2018년부터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닌 글인데요.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이걸 소개해드렸는데 김동길 박사님의 글이라고 써있어서 돌아다니는데 김동길 박사님이 쓰셨는지 아니면 김동길 박사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어느 분이 이 글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김동길 박사님이 쓰셨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셨든 그 상관없이 이 글의 내용이 엄청나고 좋아서 소개해드린 거고요. 다른 분이 쓰셨어도 김동길 박사만큼의 무게는 있으십니다. 이 글 자체만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김동길 박사님이 쓰신 거 어때요? 근데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 씁니다. 아, 참 무겁지만 가슴이 답답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게 안타까움이니까 이 글이 더 뼈에 사무칩니다. 마지막 문장, 빛이 어둠을 내몰지 못했도다. 사실은 그거잖아요. 빛이 어둠을 내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빛이 어둠 내몰지 못한다는 거죠. 이 협잡으로 살아가고 으쌰으쌰 하고 일성 건달같이 살으면 성공하는, 김일성 찬양하면 성공하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고 애국하면 파렴치 한우로 몰리고 매국노로 몰리는 세상을 김동길 교수가 아주 날카로운 필체로, 힘있는 필체로 무겁게 이 현실을 지탄합니다. 아, 역시 그 내공이, 저도 이제 뭐 잡지 신문에 칼럼 연재 많이 해봤는데 아, 이분의 이 글은 뭐 저 같은 이 소생들은 뭐 감히 흉내조차 못 나는 아주 무겁고 아주 대단한 글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울립니다. 아, 이 세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김동길 박사님이 한탄하셨는데 바뀐 세상 이대로 살아가야 하나요? 아, 빛이 어둠을 못 물리치네요. 봄이 와도 출래불사춘이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장악이 됐나요?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세운 나라가. 그래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서 지금 저렇게 썩고 계시고 전 재산을 다 강탈당하고 쌍끌이 아주 노숙자로 만들어버리려고 다 추증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부끄럽네요. 이런 세상에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게. 반성해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